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하게 됐을 때는 금융투자업자들이 자본시장법상으로 부담하는 의무, 이것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과장 정하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인데요. 금융투자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하시다가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하게 됐을 때는 금융투자업자들이 자본시장법상으로 부담하는 의무, 이것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예, 미등록 투자 자문업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 자문업자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 자문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등록 투자업자들이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록 투자 자문업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다면 미등록 투자업자는 투자 자문업을 하더라도 의무가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등록 투자 자문업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미등록 투자 자문업자의 자문이 그 손실 발생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당 인과관계의 입증은 법리상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러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법적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등록 투자 자문업자가 민법상 신의치상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상의 의무는 지지 않지만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겠군요. 그거를 위해서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배상 책임을 묻는 쪽이라면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쪽이라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령 미등록 투자 자문업자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이 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